안전에 대해서 그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그리고 그걸 관리 감독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역량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임직원 수십 명과 심지어 MB 정권의 실세라 불리던 인물까지 은밀한 이해관계 속에서 결탁과 비리가 난무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전 마피아라고까지 불리는 이들은 일본 원자력 패거리의 행태와 꼭 닮아 있다. 지방 정부나 지역 정치인들과 이제 또 이제 원자력 산업계가 굉장히 또 그 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이제 뭐 특별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정치와 이제 이 원자력 산업계가 또 이제 어느 정도 결탁을 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소수의 기술자들에게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자들이 정부 관료들과 이제 서로 결탁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움직여왔던 거죠. 그게 요번에 이제 한수원 비리 사건에서도 드러나지만은 매우 광범위한 형태의 비리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발전소를, 핵발전소를 진흥하는 정책의 그 추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원자력 에너지가 안전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이라 믿어왔다. 단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믿음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안전신화는 이미 무너졌다. 사고 확률이 아무리 낮다 해도 한번 터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목격했다. 정말 0%가 아니라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또는 그보다 더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 숫자에 왜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만 하는 거냐. 일어날 확률이 0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또한 원자력은 우라늄을 핵분열시킨 열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화력 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라고 알려져 왔다. 태평양 전체를 지금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지금 기세인데,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원자력을 친환경적인 전원이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발전소를 그냥 가동할 동안에는 다들 경제적인 줄 알았던 거죠. 가동이 끝나고 나면은 이 기계는 못 쓰게 돼요. 폐로 하는 데만 15년에서 20년이 걸리고요. 사용 후 해결료는 10만 년을 보관해야 됩니다. 결국은 30년에서 60년을 쓰기 위해서 온 거죠. 이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규모 9의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를 강타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2년 6개월. 아직도 피난민 생활을 하는 후쿠시마 사람들이 2만여 명에 이르고 어쩌면 영영 집에 돌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간 나우토 총리는 일본이 겪은 이 엄청난 재앙이 언제든 한국에도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00% 事故をなくすことはできません。100%事故をなくすには原発そのものをなくするしかない。そういう点では私は日本ばかりではなくて、韓国を含むですね、世界の中から原発というものが、あるいは原発というものに頼らない社会を作っていくべきだと、こう考えています。현재 우리나라엔 23기의 원전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7기가 더 지어질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전 단지들이 대도시와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고리 원전은 부산, 울산과 불과 2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반경 30km 이내에 원래 살던 사람이 한 17만 명 정도 됐습니다. 한국은요, 이제 고리 1호기 반경 30km 인근에 사는 사람이 320만 명입니다. 만약 후쿠시마와 유사한 사고라도 터진다면 수십 배의 피해는 불보듯 훤한 일이다. 부산항을 비롯해서 부산 시내 대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울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울산의 주요 우리 산업단지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단지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월성 원전은 경주와 30여 킬로미터, 영광 한빛 원전은 광주와 울진 원전은 태백시와 40km 내외다. 지금 세계 각국은 원전에 대해 비관적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만은 예외다. 현재 일본에는 후쿠시마 원전을 비롯해 원전 54기가 있다. 중국은 원전 13기에 이어 27기를 짓고 있고 추가로 100기 이상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원전에 둘러싸이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원전의 안전 신화